안녕하세요, 미시토입니다. 이번에 칸쿤을 갔다 왔는데 지플라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패키지로 포로라고 해서 사진을 다 찍어줘요, 군데군데. 왜냐면 지플라인이기 때문에 전혀 카메라든지 이런 거를 폰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기네가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전부 사진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인트로덕션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플라인이 총 10번, 그러니까 10번 이제 서큐트이라고 그러죠. 10번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한번 타고 가서 이제 스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번.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지플라인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서서 시작했다가 한 이제 5번, 6번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속도가 가속화가 되죠. 그래서 빨리 지플라인을 달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신나게 재밌게 잘 탔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세 곳이니까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만 한 두번 정도 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릴렉스가 되면서 이제 탔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글러브를 껴요. 장갑을 그 선을 이렇게 지플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스탑을 하려면 이거를 꽉 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탑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갈 때는 그냥 릴리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탔습니다. 이걸 이제 약간 뒤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거를 이제 하니쉬, 이거를 제가 몸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이걸 잡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이거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스탑이 돼요. 그다음에 살짝 제가 한몇 번을 촥촥 이제 스피드가 있으니까 촥촥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딱 잡으면 이제 이게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번 정도 타고 나서는 이제 저도 인조이를 많이 했습니다. 또좀 흥미 있었던 것이 여기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마지막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에서 이제 젖는 거죠, 다 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마지막 지플라인이 이렇게 끝나는 거로 코스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나게 잘 탔습니다, 10번을. 그러니까 긴장과 희열을 오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다음 지플라인을 갈 때마다 약간 널비스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또 층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라가서 내려가니까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게 스피드가 붙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게 이제 더 심하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해요. 그리고 기다릴 때. 그랬다가 이제 가서 이제 딱 잡고 이제 오케이 레디 하고 가면은 이제 또그 신이 나죠. 저는 이제 마음을 탁 이렇게 놓고 내맡기면서 아주 잘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저 것들은 모두 제그 회사에서 찍어준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 사촌 언니도 하고 이제 찍은 것도 한몇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넣었습니다. 그거를 보실 겁니다.
코스터라고 하는 거를 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한번 타봤습니다. 그냥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예상했듯이 상당히 그 지플라인하고는 좀 달라요. 상당히 그 짧지만은 엄청 그 스릴이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쭉 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그 출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면 뭐 내려갈 때 출렁하듯이 갑자기 속도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쫙 가다가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이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요.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덜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제 앞에 사람이 내려가는 걸 봤어요. 소리를 꽝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진짜 철렁하니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뮤즈먼 파크 같은 데를 못 갔어요. 20대, 30대에는 제가 무서워서 그거를 전혀 제가 핸들할 수 없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렇게 용기가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여행도 하고 하면서 제가 용기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할수 있는 한, 할수 있는 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롤러코스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드랍을 하는데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뭐 너무 크레이지한 그런 제가 모험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포토 그러니까 사진은 몇장 나와야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찍어둔 그 사진들입니다. 저는 뭐 전혀 동영상이며 뭐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준그 사진을 제가 몇개 모아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즐겁게 봐주시고요. 모험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전을 했거든요. 화이팅!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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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